저지방 요거트는 정말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적의 한 방울을 꼭 넣어줘야 돼요. 체리를 넣을 건데요. 무거워서 가라앉네요. 잘 넣고, 오늘의 컨셉은 초코이기 때문에 초코 초코 그래놀라.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영희의 그래놀라라는 그래놀라 건데 안에 코코넛 청크랑 아몬드랑 막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진짜 레알 꿀맛. 슉슉슉. 적당히 넣어주고 그리고 초코의 마무리. 풀빵 초코빵. 이거는 그냥 빵은 아니고 단백질 빵인데 성분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얘도 반만. 그리고 마무리 케케어 립스. 완전 초코초코한 한상을 차려보았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올게요. 영화처럼 걸어주세요. 골목길 샷처럼. 영화처럼요? 어머 어머. 상추야 뭐야? 상추요? 인간 상추네요 오늘. 오늘 또 채식주의자 가신다고. 여기야. 그래 언니 여기야. 여기야. 진짜요? 응. 가게가 바뀌었나봐. 옛날에 여기 샌드위치 집이었어. 진짜? 응. 응. 미쳤다. 맞아 맞아. 굉장히 하는 게 진짜 어려워. 그래 맞아. 너무 귀엽다. 어 뭐야? 나 진짜 너무 부러워. 하나만 했어. 와 이렇게 부담스럽다고? 야 여기 막 배경이랑 찰떡 이거 좀 봐. 아 그런 장난 아니지. 오늘은 좀 채식주의 컨셉입니다. 약간 너는 그거 맞지? 뭔지 알아? 어 나는 오이. 오이 상추. 아 맞다 나 상추. 들어온다 들어온다. 어머 야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야 쟤는 진짜 길냥이 아닌 것 같아. 야 우리 거의 한 30분 기다리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느낌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갑자기 해도 떠. 오 마이 갓. 오 진짜 예쁘게 나오는데. 진짜 그냥 비주얼 자체가 예쁘다 야. 너무 맛있겠다. 내 손수부터 내가 먹어볼게. 7분 커서 가능. 홍보에 기쁜가 모르겠다. 사람들이 보면 내 카메라에 너랑 나랑 다 담긴다? 아 그래? 야 되게 신박한 구도야 이거 지금. 이게 지금 노린 거야. 응 노린 거야. 뭔지 솔직히 김밥 먹고 싶다.
맛있지 않아? 근데 주걱밥을 되게 어색해. 약간 주걱김밥을 시켜서 먹는 느낌이야. 좀 늙었다. 말했지. 잠깐만, 이거 좀 바꿔줄게. 바이바이. 나도 또 바꿔야지. 요즘 유행하는 머리인데. 나도 좋아해. 근데 난 여기 김치를 올려 먹고 싶어. 너무나도. 이게 반만 들어가고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면 좋겠다. 응응. 김치 묵은지나 묵은지나. 예를 들면 묵은지? 그런 것들. 너무 빨리 없어져. 응. 이게 좀 가격이 좀 너무 비싼 것 같긴 해. 12,000원. 그런지. 뭔가 김밥이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롤? 비건 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 분도 어느 좋아하는 거예요. 아 진짜. 드릴 거라도 나 드릴 게 없는데 잠시만요. 마스크라도 맛있게 드세요. 우리 정말 생각이에요. 아 진짜 이거 가방 드리냐고 했어. 마스크 뭐야? 물이야. 묵은지 됐나? 묵은지 내냐 묵은지. 아 나도 살 것 같은데? 그치? 여기는 말이죠? 여기는 말이죠? 제가 또 파리에서 가봤어요. 어허 어허. 에코백이 유명해요. 유명하죠. 페이머스하고 색깔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르는데 다소 어려울 수 있다. 힘내봅시다. 힘내봅시다. 어 짠짠. 안녕하세요. 색깔 진짜 다양하다. 나 이런 색 좋아하는데. 맞아. 어, 얘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그치? 우와. 근데 어떻게 고르냐? 이게 근데 제 기본이거든. 야, 이 많은 색에서 어떻게 고르냐? 그러게. 야, 너랑 잘 어울린다. 나 약간 이런 색을 좋아해. 나는 약간 이런 게 좀 이거지. 어, 약간 이런 약간 미치겠네. 요리요리한 색. 요리요리? 이거 되게 예쁘다. 빨간색도 예쁘긴 한데 여름 될 때 포인트로. 이건 근데 어떻게 매는 거야? 이거 어때? 어? 이쁨. 양쪽으로 메스피 중에 에코백을 먼저 보자. 아니면 그냥 이런 아이보리도 예쁜 거 같아. 아 흰색도 예쁘네. 그냥 이런 색도 이쁘지 않아? 이게 제일 기본 많이 들 것 같긴 해. 맞아. 짜잔. 약간 코스트콘 거 같긴 한데. 저희 이렇게 커플로 맞췄습니다. 넌 뒤에 뭐야? 아무것도 없어? 난 뒤에 모양도 있는데. 내 스타일 아니야. 사실 나도. 뒤에는 별로. 이거 너무 예쁘죠? 너무 사고 싶다. 이렇게도 맛있어. 우와, 이게 진짜 들어있네. 너무 가격을 알고 싶거든? 아니, 이거는 다소 나랑 안 맞아. 이건 뭐야? 약간 유럽 가면. 유럽이 이렇구나. 정말 별걸 다 파네요, 여기. 이 잔잔바리 나뭇잎이랑 같이 찍어줘야지. 나뭇잎이 술술. 어, 시원해. 진짜? 괜찮은데? Great. 이게 베스트래요. 일단 당장 아메리카노부터 그래. 역시 자연광.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약간 산미가 있지만 나쁘지 않지? 응. 이 정도 산미는 뭐. 과감하게 해줘야 돼. 오. 어, 밑단까지 자르셨어야죠. 어, 밑에는 타르트지네? 아, 그래? 응. 헐, 너무 좋아. 어, 진짜 바삭하네?
저는 뒤궁둥이를 조질게요. 향 심해. 맛있다. 이 뒤에 크렌치 크렌치 먹어봐. 아 이거? 진짜 향 진하다. 정말 맛있네. 밑에가 약간 초코 크런치야. 약간 헤이즐넛 맛, 약간 이런 맛? 아 누텔라 맛. 진짜 맛있어. 강릉 가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예뻐. 날씨만 많이 안 더우면. 자세히 먹어봐. 누텔라 맛이 확 진하다니까? 자세히 먹어보니. 정말 어디 놀러 온 것 같잖아. 하나, 둘, 셋.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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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고구마에 찍어 먹을 리코타 치즈까지 잘 먹겠습니다. 어제 조금 막 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려있는데 이 포만감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플레이팅 따위 없는 아침을 먹겠습니다. 오늘 얘 하나도 포만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식감이 벌써 배부른 느낌이 식감? 이거는 약간 둔기 같은 그런 느낌?
짜잔. 오늘의 점심은 마켓컬리에서 샀던 라이트누들 비빔면이랑 이거는 저희 아빠가 사신 언양불고기? 네, 뭐 그거랑 같이 약간 육쌈냉면 느낌으로 건강하게 차려봤습니다. 한번 비벼볼게요. 제가 이런 비빔면에는 오이를 많이 넣는 걸 좋아해서 오이를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한 4분의 3 정도만 넣었어요. 그래도 충분히 소스가 나름 자작하게 잘 배입니다. 그리고 양이 되게 많아요. 보이세요? 먹어볼게요. 면이 너무 길고 안 잘리네. 그다음에 아빠가 사온 맛 정말 이 곤약면 소스도 달달 새콤이 지배적이라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잘 샀다. 마켓컬리 추천템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해. I mean, I'm not doing this. 어쩔 건데, 그럼. You're one of us now. We would do the same for you. I never even had a choice.이거 딱 맛있다. 이제라도 찍어야지. 네, 지금 저희 점심입니다. 무너져 내린 단호박 두부치즈 샌드위치랑 연어 살몬 샐러드. 연어 상태 좋다. 맛있게 생겨나. 이렇게 먹겠습니다. 큰일 날 때랑 안 날 때랑. 거기는 주문을 하고 자리를 맡아야 되더라고. 시스템. 아, 진짜? 사람 많을 때 갔더니 앉을 플랫에 싸운 거 왔어? 어. 아, 힘들어. 조급하겠어. 그건 언제 안 힘들어? 21.9였나? 대박. 완전 짜릿하겠다, 너. 살만 나. 근데, 김바지는 솔직히 또 다를 것 같아. 또 비슷하게 나왔어. 가족이 인바디 좋긴 좋다. 왜 차이 없네?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건가? 아니, 또, 또 같이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차이는 없던데? 와. 빵 종류가 와 이리만 나와. 미쳤다. 와, 대박. 미쳤는데요,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와, 역시 디카다. 진짜.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아, 이 영상을 너무 어려워. 와 망했다. 이게 잘 안 잘리네. 오. 오, 비주얼은 쩐한데. 잘리지가 않아. 오. 난장판이구나. 난 갈비솥밥. 맛있겠다. 우와, 된장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그치. 장난 아니지? 맛집임.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호박 반개랑 물에 지금 해동시켜놓은 닭가슴살 소세지 먹을 거예요. 치즈. 물이 너무 많네, 단호박이. 다 줄기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단호박이네요. 영 별로네. 그래도 일단 꺼냈으니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이가 안 익었어.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건 트랩입니다. 아, 힘들어. 운동 갔다가 샤워하고 밥을 딱 차렸습니다. 안 보이죠? 그리고 단호박 옆에 엄마표 오징어 이거 뭔지 알죠? 이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진미채! 진미채도 좀 넣었어요. 치즈 많이 넣으니까 존맛탱. 단호박 상태가 안 좋아도 맛있다. 제재 영상 보다가 영업당해가지고 이렇게 딱 먹어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매운 쭈꾸미랑 피자랑 볶음밥을 먹었거든요. 아, 그랬더니 용량 없다. 이거는 이마트에서 매번 사지만 실패가 없어요. 항상 약간 동일한 단맛을 유지하고 있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케찹이랑 머스타드는 어벤져스 좋아. 맛없는 닭지도 다 살려내는 매직. 이 허닥 소시지는 맛이 없진 않고요. 그렇다고 엄청 맛있는 편도 아니야. 그냥 다 보통? 진미채 얹어서.
오늘은 점심에 하체 운동을 했어요. 사실 껍질은 안 씻어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데. 밤호박 어디 있게 맛있어요, 여러분? 저도 추천 좀 해주세요. 요즘 밤호박에 빠져가지고 다시. 근데 계절이 거의 끝나가긴 하는데. 보통 하체를 하고 사이클도 35분 타고 땀을 좀 빼고 왔습니다. 사이클은 처음에 엄청 강도 높여가지고 빠르게 타지 않는 이상 땀이 초반에는 진짜 잘 안 나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재야 맛있어. 아무튼 그래서 한 사이클은 최소한 30분 이상은 타줘야 되는 것 같아요. 한 25분? 20분 이쯤부터 슬슬 땀이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땀이 폭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땀나는 포인트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땀이 난 뒤로 15분 정도는 꼭 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살을 뺄 때. 또 그래서 저도 한 15분 때까지는 땀이 전혀 안 나다가 그 이후부터 땀이 갑자기 막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35분까지 탔어요. 원래는 하체 했으니까 그냥 가볍게 15분만 타려고 했다가 땀이 너무 안 나니까 운동한 느낌이 안 나는 거지. 언제 사는 건지 언제 얼린 건지 알 수도 없는데 줄기가 많아도 맛 자체는 맛이 있네. 그리고 샐러드에 뿌린 거는 제가 진짜 즐겨 먹는 메이소폼 그 샐러드 키트 또 이용한 거거든요. 이게 되게 약간 식초가 좀 들어가는 새콤한 맛이라서 야채랑 진짜 잘 어울려요. 샐러드 드레싱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 아주 열심히 먹고 이따가 나갈 때 또 찍을게요. 안녕.